캐브레트의 어느 부분에서 누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독립적으로 퓨어 펌프만 한번 가동해 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새네. 여기에서 이쪽 캐브에서 셉니다. 시동 걸려서 안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캐브가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지금 다 누유가 있어요. 지금 여기 캐브가 이제 보통 단기통 오토바이는 요거 하나인데 이건 4기통이라서 4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단기통 오토바이 4개 딱 그겁니다. 4개가 지금 요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고 연료를 보내주는 라인들이 있는데 여기 고무 오링이 들어갔는데 이게 다 터져서 여기 누유가 있고 중간에도 지금 보니까 그렇고 특히나 여기 보면은 제일 끝에 쪽 캐브레터를 제외하고 앞에는 지금 전부 다 질질 여기 휘발유가 묻어 있어요. 여기 이 부분에 이 부분에 휘발유가 넘어오면 안 되는데 휘발유가 넘어와 있습니다. 그 말이 뭐냐면은 여기 안에 뜨개 플로트 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안에 플로트에서 그 뜨개라 가지고 우리 변기 그죠? 우리 그 변기통 뒤에 보면은 뜨개가 있어서 그 밸브가 물이 일정량 차면은 알아서 물이 잠겨요. 이것도 똑같아요. 연료가 여기 안에 플로트 챔버 안쪽에 연료가 일정량 이상 차면은 그 뜨개가 연료를 막아주는데 그거 막아주는 밸브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료가 넘어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네, 구멍이나 틈이란 틈에서는 지금 연료가 다 셉니다. 근데 보면은 이게 순정 볼트가 아니거든요. 이거 한번 뜯었던 작업을 했었던 적이 있는 캡입니다. 근데 손을 좀 봐야 돼. 한번 더 봐야 되겠군요. 그렇습니다. 연식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. 휘발유 막 쭉쭉 세고 지금 당장에 사야 될 게 또 있네. 그렇습니다. 부속을 발주 놓고 봐야 되겠네요. 다음 영상에서.